성념결백한 공직자이자 우수한 교육자, 그리고 성리학을 발전시킨 사상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비인 퇴계이황. 퇴계이황의 업적은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퇴계의 여러 업적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학자로서의 모습이다. 중국의 주자 이후에 동양 최고 학자가 퇴계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그가 이처럼 많은 이들의 존경 대상이 된 이유는 학문을 연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퇴계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공직자로서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벼슬을 79번이나 사퇴했다는 이야기는 후세에 많은 귀감이 되는 좋은 일화다. 또한 도산서원을 비롯한 서원 건립에 힘을 써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출세를 하기 위해 학문을 닦는 안 좋은 학습 풍토를 개선하는데 퇴계 선생이 일조를 한 것이다.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벼슬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과거 공부해가지고 배실대에서 정승판사가 되면은 부귀 영화가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퇴계 선생은 임금이 벼슬을 주면은 사양하고 벼슬을 주면 사양하고 하는 것이 이 70번이 넘습니다. 명종이라는 임금이 퇴계 선생을 모시려고 해서 퇴계 선생 안 오시니까 화공을 보내가지고 도산을 그리게 했어요. 도산 서원인들을. 그리게 해가지고 퇴계 선생이 도산을 그 기술한 도산기라는 글이 있어요. 그걸 고에다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 시켜가지고 명현부지탄이라 어진 선비를 불러도 안 오는 걸 탄식하노라 하는 시를 쓰라 그랬어요. 그 시를 지은 것을 그 병포에다 써서 임금이 자기 침실에 그 병포를 쳐놓고 퇴계 선생 그렸다는 게 있어요. 퇴계 선생 이후에 그 안동으로 주심한 영남 일대가 퇴계 선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풍속이 순화해지고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결과를 낳으신 거고 퇴계 선생이 직접 기른 제자들 중에 나라의 기둥이 된 그 명신들이 유학의 철학적인 부분을 성리학이라고 부른다. 공자 시절 성현의 가르침들은 많았지만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13세기 송나라 때에 와서 주자를 중심으로 학문적인 체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성리학이라고 부른다. 이 성리학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린 대학자가 바로 퇴계이황 선생이다. 사실 퇴계 선생은 그 조선의 유학자이기에 앞서 일본과 독일과 영국과 세계적인 어떤 그 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퇴계 선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제강점기에 그 우리 일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피해 때문에 우리 역사를 당쟁과 당파의 역사로 매도한 것 때문에 즉 성리학이라든지 주자학이라든지 유학이 폄하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일본과 독일 같은 데서 퇴계학 연구가 아주 활발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퇴계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퇴계의 업적을 본받아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